역시 우리나라 속담에 그렇죠. 물론 세계가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성은 약하지만은 어머니는 강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관원이 그치고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사기 5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하자. 우리 인생은 참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와 찬송이 저절로 나오지만은 조금 불편하고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습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그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감사는 사람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도 마찬가지예요. 원망과 불평은 좋은 환경을 나쁜 환경으로 바뀌고, 감사는 나쁜 환경을, 어려운 환경을, 고난과 역경을 좋은 환경으로 바꿔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목사님들이 모이면 이제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해요. 뭐 생활 설교가 어떻고, 교리적인 설교가 어떻고, 신학적인 설교가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리고, 대부분 이제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교리적인 설교든 생활적인 설교든 조직신학적인 설교든 역사적인 설교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시는 은혜와 말씀의 깨달음을 이 메시지로 전하는 것은 틀리지 않았다. 뭐 이단적인 요소가 있으면은 안 되지만은 그러지 않는 한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해서 온전히 말씀을 전파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사들도 보면은 각기 다르거든요. 이 특히 드보라라는 이 여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귀하게 이스라엘 열두 사사 중에 네 번째 안에 드는 대사사로 이렇게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감사하면서 살아가면은 그현 상황을 극복하고 역전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만 있었으면은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도 있었지만은 그 반면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모세를 따르고 그랬던 감사하는 많은 무리들 때문에 그 광야 40년을 안전하게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거룩한 땅, 하나님이 선택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 역사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보면은 성경도 그러잖아요. 창세기가 있고 쭉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성경은 아마 역사서하고 열왕기서하고 같은 비슷한 내용들이 거의 많지만은 그래도 다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누구 하나 이것은 틀렸다, 이것은 맞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임한 은혜가 다르고 사도 바울에게 임한 은혜가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단적인 예로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다르거든요. 그 사도 바울은 그 교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학문적이고 조직신학적인 확립을 했지만은 야고보는 아니거든요. 생활설교를 주로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주제는 같아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주제는 같지만은 표현은 다른 거예요. 보면은 마태복음의 주기도문과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는 한 명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감사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 첫째 우리에게 주신 헌신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드보라는 하나님께 부여하는 헌신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선민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드보라 혼자만 헌신한 것은 아니에요. 혼자 가서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과 드보라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은 한나의 헌신으로 사무엘이 태어났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태평성대를 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나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면은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헌신이라는 위대한 단어가 우리 삶 속에 늘 함께 할 때에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제가 국민학교 때 그 책에서 본 것 같은데 네덜란드가 바다가 보다 더 낮잖아요. 그래서 네덜랜드잖아요. 바다보다 낮다고. 그런데 지나가는 꼬마가 물소리가 나왔더라는 거죠. 그렇게 살펴보니까 이만한 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홀이 생기면은 그 계속 물이 빠져나가면은 뚝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어린애가 자기 몸을 거기에 넣고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작은 아이의 헌신이 네덜란드를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나라를 구한 것을 보게 되죠.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고, 드보라의 헌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이웃들에게 전파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귀한 역사 감당하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헌신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7절에 아까 처음에 읽었지만은 이스라엘 관원이 그치고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다.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 한국에 태어난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정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명을 갖고 살아가기를 강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 악한 시대에서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귀한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요, 두 가지, 여러 가지 사람의 종류가 있겠지만은 사명을 잘못 감당하게 되면은 잘못 이해하고 잘못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빠지게 되면은 괴물로 변합니다. 괴물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 히틀러고 레닌이고 스탈린이고 모택동이고 김일성이고 시진핑이에요. 요즘 인도에서 어느 신문사죠, 방송국에서 히틀러와 시진핑을 절묘하게 비교해서 방송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히틀러라는 사람은 세계를 엄청난 비극으로 몰아넣고 2차 대전을 일으킨 사람이잖아요. 본인도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되는 거예요.
시진핑이 지가 하나님 이러잖아요. 신 이러잖아요. 뒤에 지 사진 걸어놓고 예배 드리기 전에 지가 지인데 인사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라는 거나. 그건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온전히 살아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너무 자주 강조합니다만은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진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교회를 용역을 보내가지고 파괴 부시려고 했던 사람 죽어버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제대로 깨닫고 살아야지 그 사명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은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되는 거예요. 성경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깨닫고 그 사명을 바로 감당할 때에 모세도 될 수 있고 여호수아도 될 수 있고 사무엘도 될 수 있고 다윗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잘못 깨닫게 되면은 사울이 되어버리는 거죠. 히틀러도 될 수 있고 스탈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레닌도 될 수 있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남성이냐 여성이냐 어른이냐 아이냐 목사냐 장로냐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배후에 그 사람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전하면은 어린애를 통해서도 귀한 역사를 이뤄가는 거예요. 발람을 보세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데 당나귀인데 책망을 받잖아요. 왜? 당나귀를 입을 통해서 선지자를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땐 때로는 보면은 어린 애들이 한마디씩 할 때 있어요. 가정에서. 그 들어보면 참 우리나라 속담에 여든 난 할아버지가 세 살 먼 고손자인데 배운다고 참 무엇인지 배우려고 하는 자세.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누구를 통해서 역사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은 베드로는 닭 소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새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메시지를 어떻게 화려하게 전했느냐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은 도와주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13절에 보면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들을 치렸고 강림하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데보라에게 강림하셔서 역사하신 것이에요. 도와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뤄갈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나폴레옹 사전에만 불가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불가능이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만 제대로 받고 살아가면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웃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택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정말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그리고 보면은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이런 분 저런 분 많이 만나봤는데 그 특히 그 은사를 받으신 분들 보면은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한번 하면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그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도와주신 하나님의 도움을 제대로 받으면은 현신의 권사님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현신의 권사님도 연세가 이제 많으시고는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도와주지 않는다고, 옛날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간증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나이가 많다, 난 나이가 어리다, 남성이다, 여성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뤄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은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이뤄갈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저희들에게 귀한 헌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귀한 사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귀한 사명 내 사리사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역의 영역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 부족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나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에 저희들을 통해서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